안녕하십니까, 치우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그 방진구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로 가공을 한 게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저 안쪽에 볼트, 이 볼트가 있거든요. 이 볼트와 그 다음에 이 심마대 밑에 볼트를 풀면 이 카바가 해체가 되거든요. 그러면 해체해 가지고 이 이음부 중에 한 부분을 분리를 해요. 그래 놓고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해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. 나중에 이 공간은 카바로 막을 거예요. 일단 이렇게 해서 기계에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얘들입니다. 자, 얘는 이렇게 해서 카바를 하나 만들어서 붙였어요. 근데 이쪽은 다행히 불용자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쪽은 아직 적당한 소재를 못 찾아가지고 아직은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일단 막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 피스톤을 고정시켜 주는 부분인데 얘가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. 에어를 공급을 하면 빠져버려요.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양쪽에 볼트를 이렇게 하나 박았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스톤 고정 플레이트, 고정할 수 있는 플레이트에도 한쪽에다가 탭을 추가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설치가 되면 적어도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됐다 그래서 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고무줄이나 스프링이나 뭔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연결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얘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 가공을 했고요. 그럼 이제 설치를 한번 하러 갈게요. 따라와. 지금부터 설치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치 위치예요. 척이 있어요. 척에 쪼가 붙은 척이 있고 심압대가 있어요. 아, 얘는 심압대를 꼽아야 됩니다. 심압대 없이는 가공이 안 돼요. 힘든 게 아닙니다. 안 돼요.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소재 길이의 중앙에 할 건지 아니면 3분의 1 지점이나 3분의 2 지점에 할 건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에 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두꺼운 부분이 45파이거든요. 이 45파이 구간이 끝나는 지점 밖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. 이유가 항사기 안 깎아진 부분하고 깎아진 부분하고 단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. 그 단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단차이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가공을 해보고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는 가운데다 놓고 일단 그렇게 해서 설치는 했어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거는 왜 한쪽에 치우쳐 있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래도 중앙 쪽에다 설치하는 게 낫겠죠. 위치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는
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미리 상판과 하판은 볼트로 갇히기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일단 대충 설치해 놓고 이 베드의 직각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? 저는 이 직각자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. 대충 나도 딱 맞는데? 그죠?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에서 이 플레이트가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더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. 자, 얘는 이렇게 꼽아도 되고요,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. 근데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일단 가조립을 해 주시고요. 얘는 지금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. 얘는 들썩들썩 하지 않고 이 슬롯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, 이 정도로 해서 가조립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나서 피스톤 뻥 소리가 아주 고정을 합니다. 빠지지 않게끔 해서 얘는 이따가 위아래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살짝만,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고정을 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스톤을 내야죠. 피스톤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,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. 그리고 넣은 상태에서는 아직 호스를 연결하시면 안 돼요. 이 플레이트가 고정이 돼도 이 피스톤 헤드가 양쪽으로 15도씩 한 30도 정도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얘가 설치가 잘못돼 있어도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얘가 부착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소재를 한번 걸어 볼게요. 이제 심압대를 끌고 와야죠. 약 손가락 한 개 반에서 두 개 정도. 쪼를 풀었다가 다시 쪼여가지고 이 선이, 이 소재는 동심이 아니에요. 자, 소재를 걸었으니까 이번에는 에어를 연결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에어를 주입을 하시면 자리를 잡는 위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상태에서 플레이트 고정 볼트를 고정을 하고요, 그 다음에는 에어를 뺍니다.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볼트도 체결을 해가지고 그 후에 피스톤 고정 볼트를 있는 힘껏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해 놓으면 옆으로는 움직이는데 밑으로는 에어 압력만큼 유지를 해요. 그 다음에
반대쪽도 이 상태에서 손 정리는 깔끔하게 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밸브 레버를 이용해서 얘를 작동을 시키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을 M08, M09 그 다음에 컨베이어를 돌려주는 M24와 M25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솔레노이드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